근데 내가 언니니까 말 놓을게. 이거 완전 또라이지? 그거 완전 또라이지. 아니 우리가 남친 여친 사이도 아니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게 가능한 소리야?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내가 좀 어메리칸 스타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. 언니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시댁 일은 다이렉트로 뜨면 안 되지. 우선 남편을 조지자. 오빠, 오빠 아는 사람이 왜 그래? 어? 야, 엎드려 뻗쳐. 버릇을 고쳐놔야 돼, 버릇을. 야! 결혼할 때도 네가 내 왠지 알아본데 잘못 봤어! 이거 왜 미친년대야! 언니들,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너 잘하는 거 있잖아. 뭐? 효자 다이렉트로. 아는 사람이 그래요. 잘하자고요. 물론 여기도 단점이 존재해. 뭐? 그녀의 등장. 얘, 넌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아주 가서 협박을 하고 난리니? 애기를 들어보니까 그리 큰 애가 아니더만. 내 꼴이 이게 뭐니? 너 거기다가 너희 신랑한테서도 애 또 혼냈다며? 아, 그러면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았길래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니? 너 이러는지 나 진짜 몰랐다. 얘, 얼마나 심성이 곱고 착하는데 외국에서 좀 생활해서 한국 스타일 잘 모르는 거야. 얘가 얼마나 위아래 벽 없이 잘 지냈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니? 나 정말 깜짝 놀랐다. 안 되겠다. 어른들을 공략하자. 아직 이 집안에 최고의 어른이 남아있어. 아버님, 강령하신지요. 제가 그리 과거 사상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니지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. 뭐? 숙이가? 아, 여보세요? 예! 너 네 시아버지한테도 일렀니?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고자질이니? 아주 꼰대야 꼰대. 무슨 일이 있으면 조곤조곤 다 말로 해서 풀 것이지. 아주 남편도 잡고 아들도 잡고 딸도 잡고. 난 뭐 이 집에서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아니? 너 진짜 어디 한번 당해볼래? 당해볼래? 너네 엄마한테 가서 나를 달든다?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 이딴 식밖에 못 배웠니? 그러니? 안 되겠다. 내가 할게. 뭘 어쩌게? 내가 잘하는 거. 어머니, 어머니, 응? 잘 좀 합시다 우리. 얘가 그랬다. 아, 엄마 왜 나한테 그래? 언니도 잘해요. 네, 언니. 네. 네.